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온 한강이라고 합니다. 23살부터 시로 시작해서 글쓰기 활동을 시작했고요. 지금은 단편소설, 장편소설, 그리고 시도 가끔 쓰고 있습니다.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에 이어서 일화보 시간이 출간됐는데요. 일화보 시간은 제가 쓴 여섯 편의 장편소설 중에서 다섯 번째 소설이고요.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한 남자와 어느 순간 언어를 잃어버린 여자가 고대 히라보 시간에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았습니다. 한국에서 고대 히라보라는 것은 아마 유럽에서는 산스크리트어나 버마어처럼 아주 멀고 접하기 어려운 언어입니다. 그런데 이 언어를 잃어버린 여자는 고등학교 시절에 17살에 한번 실어증을 경험했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외국어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낯선 언어를 배워서 자신의 언어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이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이 남자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독일에서 배운 고대 히라버를 가르치면서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어둠의 세계를 직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더듬어 본 소설입니다. 이 소설 속 남자에게 불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 자신도 종교적이었던 적은 없지만 불교도로서 자랐고 그래서 어떤 모든 생각의 틀이 불교에서 기원을 해요. 그래서 어떤 철학을 만나면 아 이런 점은 불교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점은 불교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사유를 진전하게 되는데 이 주인공 남자도 마찬가지로 17살에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그리고 떠난 뒤에도 불교 철학 특히 화엄을 이제 그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고 나중에 플라톤을 공부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Thank you.